내가 연주만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. 독도야, 밤새 안녕하냐 이렇게 발음했어요. 문성렬이 독도를 팔아먹고 있는데 직소리도 못하는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 침 아프게 들렸어 해서 국민의 의원 104명이 4명은 아니에요. 104명이 꼼짝도 못하는 인간들이 이제 독도를 무슨 사랑하는 것 마냥. 왜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이 여긴데 이종배도 그런 연수 막 저기 보니까 걸었는데 당장 걷어치우세요. 걷어치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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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종주 시민 여러분, 이렇게 무렴치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건희가 이 앞에서 대한민국을 물말아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주 시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! 합시다!